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개로왕은 455년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468년까지 약 14년간의 기록이 전혀 없어 즉위 초반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 비우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백제 내부에서의 정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로 다음의 삼국사기 기록을 토대로 비우왕과 개로왕 때에 이어진 왕위 계승이 정상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우왕의 시신이 땅에 그대로 묻혔다는 뜻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그마저도 아들인 개로왕이 즉위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앞선 14년의 기록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마침 고구려에서는 불안한 백제 상황을 파악하고 장수왕이 직접 군사를 내보내 공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신라 본기에 나타나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인 비우왕 때에 맺어진 나제 동맹으로 두 연합군은 고구려를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내부 정세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에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낸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가 자신들의 영토를 자주 침범하고 있으니 백제를 도와달라는 내용으로서 북위에서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면 백제가 그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현재 고구려의 정세가 내부 귀족들의 다툼으로 다소 어지러운 상황이니 후위를 도모한다면 지금 고구려를 쳐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개로왕은 북위에 보낸 국서에 백제가 왜나라, 신라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대항함과 동시에 북위가 북방에서 협곡만 해준다면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위에 보낸 국서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는 다소 저자세를 취하며 어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일 만큼 자신을 한껏 낮추어 표현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당시의 백제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75년 백제가 북위에게 보낸 서신에는 과거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었던 평양성 전투에서 국왕이던 고국원항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 것과 그 모든 일에는 현 장수왕이 문제였다는 글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고구려에 알려지자 고구려 국왕이었던 장수왕은 크게 노했으며 80이 넘은 연로한 나이였음에도 직접 군사 3만을 이끌고 남아 백제 수도인 한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고구려군을 여차저차 막아내던 백제군이었으나 한성의 방어가 견고함을 느낀 장수왕이 화공을 이용해 한성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전세는 점점 고구려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로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단체 멘붕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였고, 마침내 고구려군의 막강한 공격을 견뎌내기 어려웠던 개로왕은 성문을 빠져나와 도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포위는 예상보다 더 단단했기 때문에 개로왕은 얼마 가지 못하고 고구려군에게 붙잡혔으며, 포박된 개로왕은 아차산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잠수, 곧바로 그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개로왕은 자신의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신라군 1만이 백제를 구원하러 그곳에 당도하였을 때는 이미 한강 일대가 고구려군에게 점령당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문주가 포기하지 않고 고구려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낮에 연합군의 공격이 부담스러웠던 고구려군은 한성을 다시 내어주고 한강 이북으로 북상, 한강 이남 유역은 다시 백제의 손아귀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태자 문주가 한강 이남 유역을 회복하였음에도 한성 전투에서 백제가 고구려에게 대패하며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고구려에게 완전히 내줌으로써 백제가 건국되며 이룩한 한성 백제 시대는 개로왕 때에 이르러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곧바로 어지러운 백제를 수습해 백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했던 태자 문주가 아버지 개로왕의 뒤를 이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2대 국왕 문주왕이 됩니다. 문주왕은 즉위 후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 타버린 한성을 버리고 새롭게 천도하고자 했으니 그곳이 바로 현재의 충남 공주시에 있었던 웅진성이었습니다. 문주왕이 나름대로 수습을 한다고는 했으나 여전히 백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장수왕은 더욱 백제를 옥죄하기 위해 또다시 남진, 지금의 태전시까지 남하의 웅진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서북방의 변경은 여전히 북이를 비롯해 다수의 이민족들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만큼 백제만 신경 쓸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수왕도 이내 군사를 물려 고구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고구려군이 물러가자 백제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개로왕이 고구려에 의해 처형당함으로써 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각 가문들의 귀족들이 득세하며 백제 정권을 좌지우지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문주왕도 환성 백제시대 왕비들을 여럿 배출하며 명문가로서 명성을 날리던 해씨 일가 해구를 병관 자평, 즉 국방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귀족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고군 분투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견제하고자 외나라에 파견가 있던 자신의 동생 곤지를 불러들여 오늘날의 비서실장 격인 내신 좌평에 임명하였고 자신의 아들 삼근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내신 좌평 곤지가 석연치 않게 죽어버리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던 찰나 문주왕이 선택했던 해씨 가문은 또다시 무서운 칼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으니 마침내 재위 3년 차인 477년 문주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 해구가 반란을 일으킴과 동시에 도적을 사주해 문주왕을 시해하니 홀로 고군 분투하던 문주왕의 치세기간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뒤이어 문주왕의 장남 삼근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3대 국왕 삼근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